자, 13번입니다. 202쪽에 13번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죠. 별게 없게 치셔야 돼요. 생략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생략이,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대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적어놔요. 일단 대전제입니다. 목적 기업은 단독 생략. 자, 이게 몇 표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 그렇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자, 목적 기업은 생략할 수 있지만 주격은 비동사와 동시에 생략한다라고 배워요. 그죠? 틀린 말이에요. 저 새끼 맨날 틀렸대, 그지? 저 새끼 맨날 틀렸대. 다시 한 번. 자, 관계 대명사는 단독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은 또 단독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내바이고 시험 안 나오는 거 신경 꺼. 내가 아무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하라고 가르치지만,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쳐. 내가 무슨 말 이해한가 보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반드시라도. 자,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와? 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자, 잘 들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이 새끼를 없애는 순간 여기 동사를 ing로 시작. 바꾸고 생략이야. 요게 별표야. 다시 한 번. 최근에는 요거 가르치는 강사도 좀 늘었어. 나 때문이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목적격은 단독 생략이지만 주격은 뒤에 동사를 뭘로 바꾸고? ing로 바꾸고 생략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지? 주격과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 그 원리가 뭔지 설명할 거야. 그거 내가 설명 안 하고 이렇게만 가르치면 얘가 또라이지. 잘 들어. 잘 들어봐. 내가 산 책 펴봐. 더 북 I thought is interesting.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서 얘가 얘를 꾸몄죠. 여기에 뭐 빠진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적 단독으로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아 충족이 돼야 돼. 여기 봐봐. 여기 만약에 뭐, 여기 뭐가 있었죠, 당연히. 위치가 있었겠지. 내가 샀다, 여기 목적으로 빠졌잖아.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러분, 문자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해나 문법 문제 풀 때, 여기 위치를 주고 물어보는 문제하고, 생략하고 물어보는 문제, 어느 게 좀 더 어려워? 생략하고 물어보는 게 어려워요. 만만치 않다고요. 생략을,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그거 아는 거, 아씨발, 아무 소용 없어. 딱 보자마자, 어? 생략도 빠졌네? 그거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봐. 이 새끼 있지, 이거, 이거, 이거. I know. Time is rich. 여기 뭐 빠졌어? 목적적, 그러니까 접속사, 명사접속사, 대, 생략된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 대지 생략됐지? 여기도, 대, 여기도 뭐 생략된 거야? 여기도 대지 생략됐다고 봐도 되지? 아니, 대지는 관계대명사로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대지는 관계대명사 대지니까 뭘로 바꿔도 된다? 위치로 바꿔도 된다. 하지만 여기도 뭐가 빠진 거야? 대신 빠진 거지만 여기는 뭘 쓰면 안 돼? 위치가 절대 안 된다. 그 타이틀인 건 어쨌든 간에 여기도 생략된 거고 여기도 생략된 거야. 생략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말 이해는 가고 있지? 그런데 일단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생략이 안 돼.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올 때 있지? 이럴 때 이 목적격이잖아 얘. 생략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얘 빼고 얘만 남길 수 없어.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돼? 전치사를 뒤로 보내야 돼.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어떻게 말이야. 또 하나. 콤마 뒤에 위치 나왔어. 주어 동사 목적격이지만 즉 계속적 용법의 대명사는 생략 절대 못 돼. 주격이나 목적격은 절대 생략 안 돼. 아예. 시작. 콤마 뒤에 즉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 한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이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이지만 생략 못한다. 이 두 개 기억하셔야 돼. 그 얘기입니다. 시작! 계속적 용법에 쓰인 목적격 생략 불가능.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 불가능.
이해됐지? 자, 그런데 여기만 있지. 외계 설명할 거야. 여기 그렇게 없겠지 않냐. 시험 문제 뭐 나온지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돼. 주격이자 먼저 자, 그놈 어떤 놈이야? 바닥에서 자는 놈. 요 새끼라. 이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이 새끼하고 이 새끼 차이가 뭐지? 둘 다 축적 똑같지. 다음 차이 뭐부터 없어 지금. 얘는 현재 시제고. 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진행 시제지. 여기까지 콜? 차이. 그러니까 또 시제 모르고 또 이해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맞추면 끝이야. 그래서 시제도 한지 깡깡 오래됐죠 또. 진행시제의 특징 뭐라고 해서 빨리 말해. 일시적 순간적 맞아? 현재시제 시작 계속적 다음에 그래서 습관 반복이지. 여기까지 콜? 이거 뭔 뜻이야 그러면? 시작 항상 늘 마루에서 자는 놈이야.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자고 있는 놈이야. 물어보자. 얘 평상시에 어디서 자는 놈이야? 바닥에 자는. 얘 평상시에 어디서 자? 그 몰라. 지금만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그 평상시에는 얘 침대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높겠지요. 되게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 여기까지 끝! 자, 근데 이거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이거지. 자, 관계대명사 무슨 격이야? 둘 다? 주격이야. 마지막 된다고 생각해. 주격과 무슨 동사 나왔어? 비동사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묶어가지고 동시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지금까지. 그거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내 이 설명이 안 돼. 그게 틀렸어. 잘 들어. 무슨 격이지 지금? 주격이지. 자, 주격은 얘를 생략하면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뒤에 이 동사를 뭘로 붙인다고 했어? 빨리 말해. ing로 바꾸고 생략한다. 이제 아시죠? 어떻게 줄 수 있어? sleeping on the floor. 됐어? 자, 여기 sleeping이야. 됐어? 그럼 얘도 얘 주문 sleeping이잖아. 그럼 안 돼! 자, 이 새끼 주문서 얘를 뭘로 고치는 거야? ing로 고치는 거야. being sleeping on the floor. 여러분, 이걸 모르게 되면 이게 해석이 안 돼, 이게. 이 새끼랑 이 새끼 달라. 자, 그런데 잘 들어. 영어에서 being이라든가 to be는 언제든지 생략이 가능해. 왜 그럴까요? 야, 우리 이거 생략되는 거 어디서 배웠어? 빨리 말해. to be 생략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여보세요? 오형식에서 think A to B 비해서 to be 생략 가능했지. 그래서 앞에 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저 빈 언제 생략했어? 분사구문에서 빈 생략할 수 있었지. 같은 원리야. 이어서 잡아봐. 주격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새끼를 없애면서 얘가 뭘로 바뀔 수밖에 없어? 빈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이 빈 뭐 할 수 있다고? 생략이 가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격과 비동사를 어떻게 동시에 없앤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다 알아들었어? 그럼 잡아봐. 그럼 이렇게 빙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뭐였다는 얘기야. 원래 생략되기 전에 진행형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새끼는요. 그럼
생략되고 나니까 여기도 그냥 슬리핑이고 여기 슬리핑이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럼 봐봐봐. 그럼 이 슬리핑이 슬립이란 동사에서 ing로 바뀐 거지 진행형에서 바뀐 거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ing 앞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원래 뭐였구나. 진행형과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진행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건 판단을 못해. 그럼 요걸 뭐라고 해석할 것이야? The boy being sleeping 그러면 아! 지금 자고 있는 이놈 진행형을 100%라는 얘기인 거고 이거는 항상 늘 자고 있는 그럴 수도 있고 진행형에서 빠진 것 그거는 문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있어? 별 필요 없게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예를 간접도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해서 빙이 빠져서 나온 거야. 이게 말 이해가 가고 있지? 조금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그래. 몰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모르는 것도 많아. 근데 결과만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도끼심을 쓰고 나왔을 때 여러분 봐봐. The boy sleeping on the floor랑 The boy being sleeping on the floor는 뜻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것이야. 얘는 뭐라고? 100% 진행형에서 온 거고 얘는 진행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 그 문맥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 이해가 가고 있어? 자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소년 해봐. 아니 하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해봐. 시작.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 소년. 시작. The boy being studying English. 그래서 The boy studying English 그러면은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늘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문맥에 따라 결정됩니다. 됐어? 뭐 하는 거지? 일단 별표. 요 필기하나. 아직 할 것도 없어. 아직 멀었어.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주격은 뒤에 나온 동사를 뭘로 바꾸고 ing로 바꾸고 고치고 나서 그게 뭐면 빙이면 생략 가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만 배운 거야? 과정 없이 결과만 공부한 거야. 주격자 비정사 생략 가능.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한 거야. 이해갔지? 자 물어볼게. 영어로 쓰여진 책 영어로 해봐. 영어로 쓰여진 책. 영어로 쓰여진 책. The book which is written in English is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요렇게 나와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시작? 이 새끼 없애는 순간 어떻게 시작? Being written in English지. 이 상태에서 이거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PP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날에 Being 들어가면 존나 어색하잖아. Being written 그러면. 어색하면 안 돼. 이 시범생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어색하면? 틀린 줄 알아. 어색한 게 왜 틀린 거야? 어색한 거지. 어색한 거 틀린 건 다른 얘기야. 근데 못 봤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네가 못 봤어. 나 존나 많이 봤어. 그러니까 빙 밑에 어색하면 그러니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결론 시험지에 뭐 나와? PP가 맞냐? ING가 맞냐?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됐어? 자, 그럼 이런 게 익숙해져야 돼. 요거 이해갔지? 물어볼게.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소년 해봐.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소년.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소년. 혼자로 갈게. 이제 조금 감 잡았지? 해볼까? 시작. 관계대명사 다 써봐. 시작. The boy. Who is afraid of dogs. 이거 됐지? 자, 그럼 시작. 이거지. 내가 결론 내려줄 거야, 이제. 그럼 시작. 없애고, 이 새끼 시작. Being afraid of dogs. 어디 할 수 있어? Being?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afraid of dogs가 예를 쓰면 이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콜. 자, 이제 갈게. 자, 볼게. 언덕 위에 있는 집 해봐. 여기까지 이해갔지? 요거 감 잡았지? 자, 언덕 위에 있는 집. 몇 번 더 하면 익숙해져. 걱정하지 마. 어? 자, 언덕 위에 있는 집. The house. 잘 봐. The house
절반 더 하우스. Which is on the hill.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새끼 없애면서 이 새끼 뭘로 고쳐도 돼? 이거. Been on the hill이야. 이거 없어도 되고. 그래서 전명구가 얘를 꾸민 것처럼 되는 거야. 빈 들어가면 존나 어색하지. 어색하면 안 돼. 됐어? 무슨 말하는 건지? 그럼 잘 봐봐. 얘 결론 내릴 거야. 야, 이쪽으로 와봐. 자, 내가 명사를 뒤에서 꾸민 새끼들이 뭐뭐 있다고 그랬어. 명사를 뒤에서 꾸민 새끼들. 첫째,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얘를 꾸몄죠. 그 다음에 투 부정사가 얘를 꾸미죠.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꾸미죠. 아까 형용사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시작 ing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pp 플러스 알파가 얘를 꾸몄지. 그럼 잘 봐. 이 새끼 지울게. 이 새끼 지울. 이 다 이 새끼들은 결론적으로 여기 다 못 빠진 거야. 주격과 비동사가 원래 있었던 거야. 주격과 비동사가 있었던 건데 결국은 주격 지면서 빈까지 없애면서 다 결론만 저게 남은 거야. 무슨 말 이해는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저 결국은 뭐야? 영상 꾸미는 거 뒤에서는 90%가 뭐라는 얘기야? 관계사절이다. 총명사 빼는 건 다 관계사절이다. 무슨 말 이해는 가고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구급에서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건데, 아, 이해가 되면은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들어봐봐. 언덕 위에 있는 집이지. 자, 볼게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The house. 자, which is on the hill. 이랬어. 요렇게 된 건데,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 이제. 이제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이게 미치는 거지. 이 새끼가 미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스탠드! 빨리 기억해. 3 플러스 1. 이거 나한테 입법하면서 할 거야. 3 플러스 1. 야, 위치 동사 3 플러스 1. 이거 내가 무지하게 강조했어. 동사 구문할 때. 뭐야? 세 개는 타동사 위치? 시키다가 있었고 스탠드는 위치 하다였다고. 이 새끼 말 빨리 말해. 자동사로 뭔 뜻이야? 위치 하다야. 자, 그 집이 위치에 있다. 어디에? 이것이 봐봐. 요렇게 썼으면 뭔 뜻이야? 항상 늘 그 언덕 위에 있는 집이란 뜻이야. 근데 만약에 이 새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이 새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어디 갔어? 이렇게 쓰면 이거 말 돼요? Is standing on the hill 돼요? 아까 봐봐봐. The boy sleeps가 있었고 The boy is sleeping이 있었잖아. 그 두 개가 되지? 이게 뭐 뜻이야 그럼? 지금 이 순간에만 언덕 위에 있는 집이야? 솔직히 어떤 집이면 될 거야? 당장 지금 순간 있고 그 다음에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거 지우면서 standing on the hill이지. 이걸 만약에 해놓고 빈 스탠딩 온도인은 그 문장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7급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주격과 뒤에 동사 나올 때 빙이 틀렸던다는 건 원래 알고 푸는 거하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가지? 이거 뭔 뜻이야? 항상, 아니 생각해봐. 언덕 위에 있는 집은 항상 거기 있는 거지. 순간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제에 대한 개념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는 가? 이해는 가지? 거기까지 안 나오겠지만.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요렇게 말고 이 새끼는 어떻게 써야 돼? 빨리 말해! is located to placed to situated to. 됐지? 그럼 어떻게 되시야? 이 새끼 없애면서 얘를 뭘로 바뀌고? standing on the hill이고 얘는 시작. 이게 뭘로 바뀌면서? 빙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PP가 남아야 된다. 그러면 자 언덕 위에 있는 집을 관계사를 안 쓰고 쓰면 어떻게 돼? 시작. The house standing on the hill. The house 시작. 여기까지 떼버리면
located, situated, placed on the hill.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빙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어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론이 이 얘기야.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점명이라든가. 됐지? 자, 여기 뭐가 왔대? 여기잖아, 여기 봐봐봐. 위치죠. 점명구잖아. 그 이거 다 빼고 그냥 점명구가 꾸민 거지. 언덕 위에 집, 언덕 위에 서 있는 집, 언덕 위에 위치한 집,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뉘앙스에 조금 다른 것 뿐인 거지. 결국은 다 언덕 위에 집이야, 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 갔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럼 결론은 이거야. 자. 명사가 나왔는데 주격과 비동사 플러스 알파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돼서 결론은 이게 뭘로? 빙으로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결론은 끝나고 나서 뭐라고? 이 알파가 뭐가 남았냐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야. 뭐가 남는다고? 정명이가 남고 형떨이 남고 ing 떨거지가 남고 pp 떨거지가 남는 거야. 내가 말할 떨거지가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시험 문제 문제 결론은 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또 분사 문제로 바뀌는 거야. 결국 관계사가서 분사 문제 연결되는 거야. 저기 다시 하나가 약하면 영어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이해갔지? 그입니다. 자, 내용 좀 볼까요? 자, 202쪽이에요. 자, this is not the 그건 이것은 그 책이 아닙니다. 자, I am looking for. for 동그라미 쳐. 여기 for 있어야 돼. 이거 알겠지? 왜? look이 자동사니까 look for. 내가 찾고 있던 책이 아닙니다지. 자, 이럴 때 for의 목적이 빠진 거니까 대신하게 생략할 수 있지. 그런데 잠깐, if로 어디로 갈 수 있어? 앞으로 가게 되면 시작. for that은 안 돼. 왜? 점사 플러스 that은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for 위치는 되지. 그럴 때 위치는 생략 못한다고. 철저하게 가져가세요. 관계사 목적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봐. 시작. He is not the man, he is the bee. 이거 뭐야? 복격자에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격도 생략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나오니까 신경 꺼. 됐죠? 세 번째 문제도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 보세요. 시작. The boy who is standing there. 거기에 서 있는. 자, 보세요. 여기 만약에 왜 who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만약에 그냥 stand 그러면 어떤 뜻이야? 거기에 항상 늘 서 있는. 좀 어색하죠? 안 되는 건 아니었어. 그 문장이 안 되진 않더라도 왜 거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그 소녀는 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그냥 스탠드에서 이 집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주말 나다 거기에 서 있는. 그렇게는 가능할 수 있죠. 습관 반복의 뜻일 때.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 가셨으면 하는 거지? 그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은 뭐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태어난 집 영작합시다, 이제. 자, 이걸 내가 이제 어디로 연결시킬 거냐면, 관계 부사와 연결을 시킬 거야. 반드시. 자, 내가 태어난 집, 영어로 해보실래요? 자, 관계 부사하고 이제 바로 연결시킬 겁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 몇 페이지냐면, 209쪽에 관계 부사하고 내가 연결을 시킬 거예요. 202쪽하고, 그리고 볼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태어난 집 해보실래요? The house. 잘 들어. Which I was born.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얘가 당연히 주어일 거고. 여기부터 여기는 제일 꾸미는 자리일 거야. 그죠? 맞죠? 문장 맞아? 틀려? 내가 분명히 얘기해. 올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 무조건 시험이야. 일단 무조건 시험이야. 일단 틀리기만 해. 내가 뒤집고 끝까지 쫓아갈 거야. 내가 아주. 철저하게 갖고 가셔야 된다고. 대강은 안 돼. 봐봐. 아, 위치 왔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불완전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불완전해. 빨리 말해. 주어. 동사 이거. 보니까. 완전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미친다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장철이요. 됐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천치사 이미 있어야죠. 나는 태어났다. 그 집
에서라는 여기에 목조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인더 하우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인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콜? 그럼 이 새끼 얼로 갈 수 있다고 전체는 앞으로 갈 수 있다. 물어보자. 이 자리에는 다 병을 다 써먹어. 이 자리에는 뭘 써도 돼요? 계속 써도 상관이 없죠. 저가 후숨을 죽는다. 미친 거야 그거는. 그럼 인 얼로 갈 수 있다고? 앞으로. 그럼 시작 어떻게 되시죠? 인 위치 시작 I was born. 자 여기는 완벽해. 즉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이래서 탄생하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뭘 쓰면 안 된다. 대수를 쓰면 죽는다. 앞에가 됐잖아. 관계대명사 대 못 쓰는 경우 두 가지 빨리 얘기해. 전치사 뒤에 못 쓴다. 콤마 뒤에 못 쓴다. 하지만 콤마 콤마 양쪽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콤마가 하나밖에 없어도 그게 접속사 할 때는 아무 상관없다. 줄줄줄 나와야 돼. 일단 그걸 머릿속에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따지러 갈 줄도 알아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문장에서 따질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in 위치를 내가 뭘로 바꿀 거냐? where로 바꿀 거야. 끝. I was born. 여러분 오늘 관계부사 여기서 수업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 관계부사 이걸로 끝이야.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뭐가? 요 인 위치가 뭘로 바뀌어 있어 지금? 웨어로 바뀌어 있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뭘로 바뀌어 있어? 관계부사로 바뀌어 있지. 끝이야. 일종의 공식이야. 이게 관계부사.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야, 관계부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지. 됐죠? 그럼 잘 봐봐. 이 관계부사는, 잘 봐봐. 그럼 결국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역할은, 앞에 명사를 꾸민 역할은 똑같지. 즉, 관계 부사를 쓰든 관계 대명사를 쓰든 얘도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든 관계 부사를 쓰든 앞쪽에 꾸민 역할은 똑같아. 다만 영어는 구조를 중시하는 언어라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관계 부사를 쓰게 되면 여기가 무슨 문장이 돼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관계 대명사를 쓰게 되면 무슨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갔기 때문에 요거 빼고 갔으니까 여기까지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I was born, I was born 똑같아. 봐봐봐. I was born, I was born 똑같은 상태에서 완전할 때 이 앞에 관계 부사 쓸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래? 그게 시험 문제지. 그냥 관계대명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겠지. 전치사를 여기다 붙이던가 아니면 끝에다 붙이던가 붙여야 된다. 단,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전부 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자 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전부 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는 맞는데 이 관계부사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이 앞에 있는 뭐가? 뭐가? 이게 뭐라 그래? 우리 유식한 말로? 선행사가. 자, 이 선행사가 1번 장소, 2번 시간, 3번에 region, 그 다음에 4번 way야. 다시 한번 특이한 걸 잘 봐. 내가 1번하고 2번은 뭘로 써놨어? 한글로 써놨지. 3번하고 4번은 영어로 써놨지. 왜 그랬을까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꾸려면 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가 장소나 시간이나 위진이나 웨이가 돼야 돼. 다른 때일 때는 못 바꿔. 이해 갔지? 다시 한번. 여기 만약에 뭐가 왔어? 사람이 왔어. 그러면 절대빠서 만약에 와도 그걸 관계부사 바꿀 수는 없어요. 이리 봐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너무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럼 물어보자. 이게 더 위진이면 선행사가 위진이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면 얘 뭘로 바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유니까 why로 바꿀 거고 얘를 뭘로 바꿀까요? how로 바꾸는데 절대 같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way랑 how는 나란히 안 써요. 왜? 얘 특이 뭐야? 빠르바래. 관계부사, 선행사, 더 way하고 way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왜? 100% 답이기 때문에. 이건 내 얘는 너무나 유치한 문제가 되고 옛날에 많이 나왔어. 더 way, how 위쪽은 무조건 답이었는데 이제는 그건 안 돼.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y에 관계부사 y의 선행사는 뭐밖에 없다는 얘기야. 위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왜 하우의 선행사는 왜인데 같이 안 쓰고 그냥 둘 중 하나만 써야 된다는 게 이미 공식과 되고 나머지는 엄청나게 많지. 그럼 잘 봐봐. 쭉 가다가 여기 빌딩이 나왔어. 빌딩이 선행사야? 이거 위치 써야 돼? 웨어 써야 돼? 여기 학교 나왔어. 위치 써야 돼? 웨어 써야 돼? 이런 사람 존나 많아. 무슨 말이냐면 자 학교 나오면 웨어래. 빌딩 나오면 웨어래. 왜? 장소니까 관계부사. 지랄하고 생각하잖아. 장소니까 관계부사 쓰는 게 아니에요. 장소 명사가 오게 되면 장소 명사가 선행사를 오게 되면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지만 쓰려면 여기가 완전할 때만 쓰는 거라고. 어떤 새끼 장소니까 왜 그래. 죽는다 그러면. 이해 갔지? 다시 한번. 그럼 빌딩인데 위치 썼다는 얘기 뭐든 관계대명사 썼다는 얘기는 아 여기가 불완전하겠군. 아 장소인데 왜 썼어? 가능해. 그러면 아 여기가 완전하겠군. 그러는 거야. 그러면 관계 쓸래 관계 부사는 선행사 먼저 파악해야 돼. 주문자 먼저 파악해야 돼. 다음에 이 새끼부터 파악해야 돼. 어떤 새끼가 장소니까 왜 오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많아 저기 노랑지에 그런 애들 많다고. 노랑지에서 저기 오래 장기 추숙할 애들. 무슨 말이냐 하고 절대 그러면 노랑지 못 벗어나.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위치하고 외화는 관계냐 관계의 차이야. 그럼 일단은 여러분 이 관계부사는 일단 버리는 게 좋아. 뭐라고? 위치가 먼저.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하면 관계대명사고 여기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고 완전하면 그때는 아 여기가 완전해. 그러면 이게 장소일 때는 외화 쓰면 되고 시간이면 외화 쓰면 되는 거야. 이해갔죠? 자 내가 태어난 시간 해볼까? 누가 하고 싶시다. 내가 태어난 시간 지금처럼 그대로 만들어봐. 네. 자, 관계부사의 99%가 뭔지 알아? 자, 외우네. 외우는 거의 안 돼. 그래서 자꾸 장소로 듣는 거야. 자, 내가 태어난 시간 해봐. 똑같아. 내가 태어난 시간. The time. 위치 써. 시작. I was born. 틀렸지? 왜 틀렸어? 이거 완전, 이거 완전하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전치사를 넣던가, 아니면 전치사를 앞으로 보내던가, 둘 중 하나라니까. 아니면 아예 뭘로 바꾸던가. 아예 뭘로 바꾸던가. 자, 여기가 완전한데 선사가 뭐니까?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얘를 뭘로 바꾸던가. 관계 부사를 바꿔도 상관없어. 누가 뭐하는 게 돼? 과정을 좀 밟아가자고. 에? 전치사 먹을까 봐. 그러니까 전치사 굴러내야 될 거 아니야. 아까는 왜 임이었어? 장소니까 임이란 말이야. 임더? 하우스였잖아. 그러면 나는 태어났다. 그 시간 애지. 시간 그렇지. 여기가 애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왜 애시예요? 시간 앞에 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데이면 내가 태어난 날. 난 뭐야? 전치사 뭐야? 뭔 거야? 우리 아니 썬데이 뭔데 온데 그러니까 기본 전치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이제 감 잡았지? 이어 연도 뭔 거야? 인이지. 인2002잖아. 말든 알아들었어야? 어? 이 새끼 얼른 갈 수 있어. 뿅! 그럼 시작. 앱, 위치가 되거나, 온, 위치가 되거나, 인, 위치가 되면 여기는 똑같겠죠. 그럴 때 이 새끼를 사쳐가지고 뭐야? 당연히 시간이니까 이게 왜인가? 이게 관계부사 왜인가? 끝난 거야. 관계부사 할 게 없어. 관계되는 사람 아는데 관계부사 왜 하느냐? 이해가? 무슨 말 이해가 하고 있지? 자, 관계되는 사람 썼는데 여기가 완전해. 그 끝에 뭐가 남아있어야 돼? 전치사가 남아있어야 돼. 그럼 이 전치사 여기 써야 되고 어디로 가도 돼? 앞으로 가도 돼. 앞으로 가서 합쳐고 났어? 그럼 여기가 당연히 완벽하겠지. 그 상태에서 째려봤더니 이게 선행사가 뭐면? 장소나 시간이나 리즌이나 웨이면 웨이면 그냥 대충 보면 그럴 때 웨어나 웨드로 바꾸면 안 바꾸면 그만인 거고. 아니, 사람이, 봐봐봐. 내가 찾고 있는 소녀라고.
내가 찾고 있는 손. 이거 지워내지 이거? 내가 찾고 있는 손이라 봐. 내가 찾고 있는 소년. 누가 하고 싶사? The boy whom I am looking까지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기 자동사니까 뭐 있어야 돼? 여기에 for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새끼 어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For whom I am 여기 완벽한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럼 전세버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 아유 장소나 시간 아니니까 이거는 관계부사로 못 바꾼다고요. 또 무조건 또 바꾼다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이건 그냥 여기 볼 여기다 두거나 아니면 여기다 두거나 그냥 둬야 되는 문제뿐이에요. 그냥 여기 봐봐 여기 이 새끼 어떻게 돼 이거 빨리 이렇게 해도 뜻이 말 빨리 말해 이건 뭔 뜻이야?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놈, 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놈 뜻이 달라지는 거지. 자 애부터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놈 구체적도 없어. 얘도 저 시간이냐 날짜냐 해에 따라가 전시대가 좀 바뀌듯이 이것도 바뀐 것 뿐이야. 의미가 조금 다른 거지. 말 이해 맞습니까? 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지금 봐봐. 내가 그래서 202쪽 다시 오세요. 202쪽에 관계자 대명사와 전치사와 내가 왜 관계부사를 같이 묶어서 설명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관계부사는 할 게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무슨 말 이해를 하고 있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 거기 봅시다. 시작. I have a house which I live in. 야, 202쪽이에요. 예문. 그 in 뽕이랑 쳐놓고. 자, 두 번째 문장 말 빨리 말해봐. 목적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빠지고 그때 in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봐봐. 목적격명사 빨리 생략했는데 안단 말이야. 그때 갑자기 그 in, 너네 봐봐. 너네 위치를 주고 끝에 in을 빼는 문제와 위치를 생략하고 in을 빼는 문제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 위치가 있을 때는 인을 집어넣는 게 좀 잘 보이는데 위치 빼고 물어보자 인지 그렇잖아? 인 빼지? 그럼 같이 빼는 줄 알아. 작살난다. 말 이해 갔어? 그 다음 시작. 인위치로 갔어. 앞으로 갔지. 됐지? 그럼 자 하나만 더 갈게. 이거야.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이제. 자 내가 태어난 집 관계부사 써봐. 내가 태어난 집 관계부사 써. The house. Where? 됐죠? 이걸 썼다니까. 자 장소니까 가능은 하지. 그러면 여기 조건은 여기가 완전해야 돼. 이제 이해가지? 하면 된다니까. 시작. I was born in Egypt. 이렇게 내는 거야. 틀렸지. 어디가 틀려? 맡겨보죠. 맡겨보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새끼 썼으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이 새끼 왜 들어가는 거야? 조치 새끼 무조건 이게 구랑 잘못된 거잖아. 이해갔지? 자, 내 말 잘 들어. 바꿔. 이 새끼를 내가 왜 바꿔? 이거 나중에 문제풀이 써먹을 거야. 이거 알아야 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빼야 되는 문제인지 알아야 돼. 바꿔! 이 새끼를 위치로 바꾸면 되지. 또 여기 남아있어. 이해가서 궁금하지? 그 다음 물어볼게. 빼. 이 새끼 빼도 되지. 이 새끼 빼도 되잖아. 왜? 이 새끼 빼면 위치가 빠졌다고 보는 거야. 이게 돌아가야 된다고. 아, 관계사 목적을 생각할 수 있다며. 내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새끼를 빼던가 이 새끼 빼도 돼요.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밑줄 안 둬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는 요거 보고 아, 이 새끼가 틀린 걸 잡아내야 돼. 그럼 이거 문제 다음 얘기했지? 어떻게 만약에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위치를 바꿔도 되고 아예 이걸 버려도 된다. 장사는 이 새끼. 근데 이게 밑줄 안 넣으면 우리는 장사니까 왜요? 그 넘어간다. 많아. 이거 왜 외웠더니 그러니까 장소니까요. 이제라도 다 빠졌다고. 어떤 새끼 장소니까 외워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한 줄 알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에 와있죠. 여선생님 장소니까 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결과만 자꾸 외우는 거야. 장소니까 외우라는 얘기는 결과잖아. 관계부사 설명사가 장소일 때 뭐라고 외웠었나는 결과만 얘기한 거지. 여기는 다 어디 가고 없는 건데. 잘 이해가고 있지? 요거 잘 보시니까 이 새끼 빼도 되고 이 새끼 빼도 되고. 아 시험을 이렇게 해야지. 요렇게 놓고 요거다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건 방법 없지. 이 새끼를 뺄 수밖에 없지. 이걸 썼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문화지? 이렇게 놓으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다 이 짧은 거 하나에 엄청나게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문장이 좀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복잡해지면은 쾅 이러는 거란 말이야. 전자 플러스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해 가셨지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쉬었다 오겠습니다.